국내 저명 과학자의 강연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사이언스 포럼이 오늘 저녁 8시 YTN 사이언스에서 방송됩니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문익과 통폐합, 이상과 현실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 내용이 방송되는데요. 강연자로 나선 이우일 서울대 기계공학학부 교수는 문익과 구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100년 전 일본이 서양 문물을 따라잡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일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익과 구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고, 이게 그 채택이 된 이유가 그 일본 그 식민 시대 그 서양 문물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압축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중요하다 보니까 미리부터 문과하고 이과를 갈리면서 이제 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1920, 30년대 통했던 논리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